자, 콩팥이 안 좋은 사람, 이 과일을 먹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자두, 파인애플, 블루베리. 다 맛있는 건데. 다 좋은 건데. 야, 이게 뭐야? 뭘까요? 아, 뭘까요? 굳이 찍자면 파인애플? 파인애플? 왜? 파인애플은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가지고 혹시 그게 아닐까. 혹시. 예. 잘 안 먹는 자두가 혹시 뭐 그런 게 자두. 있지 않을까. 콩팥과 예. 자두. 예. 어, 근데 진짜 모르겠네요. 네. 정답을 볼까요? 네, 정답은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블루베리 7배 수준의 칼륨을 가지고 있는데요. 콩팥이 안 좋은 경우 경우에는 이 칼륨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체내가 고칼륨 혈증이 돼서 부정맥 등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과나 딸기, 파인애플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칼륨 함량이 적습니다. 어, 잠깐만요, 전진우 선생님께서 신장이 이렇게 좀 안 좋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암으로 한쪽을 떼어냈죠. 예. 네. 아하. 그래서 과일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먹는데 저는 그 대신 이제 과일을 철칙이 하나 있는 게 과일을 갈아 먹진 않아요.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갈아서 드시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갈아서 먹게 되면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작게 썰어서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놓으신 다음에 드시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칼륨의 30에서 50% 정도는 감소시켜서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어. 네. 자, 공복에 먹고 저혈당 쇼크로 집당 사망을 일으킨 열대 과일은 무엇일까요? 망고스틴, 파파야, 두리안, 리치. 열대지방 네. 약간 좀 더운 곳에서 나오는 과일인데 집단 사망을 했대요. 뭘까요? 저 혹시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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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좀 나니까. 아, 냄새 때문에? 아, 꼬리꼬리꼬리꼬리한 냄새 때문에? 어. 감이 안 오네? 뭐 아는 게 있어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되게 제가 무식해 보이네요. 예. 정답이 뭔가요, 한지민 선생님? 정답은 리치입니다. 리치? 어, 꼬들거리면 맛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공복 상태에서 이 리치를 복용한 어린아이들이 10명, 그리고 인도에서는 53명이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치 안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그 아미노산이 포도당 합성을 저해하게 되고 그러면 저혈당이 오게 되고 그 저혈당에 따른 뇌병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공복 상태에서 이 리치를 성인은 10개 이상 그리고 어린아이는 5개 이상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뷔페 같은 데 가면 욕심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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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와.